여러분들, 제가 지금 산란목을 불리고 있는데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약간 독특한 컨텐츠인데요. 자, 바로 여기 보이는 친구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등갑에 이렇게 주머니가 많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명이 길고 멋진 바로 왕사슴벌레입니다. 자, 근데 왕사슴벌레인데 지금 완전 소형급이에요. 엄청 작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이즈가 소형종에 속하는 바로 애사슴벌레 한 쌍입니다. 자, 암컷만 봐도 왼쪽에 있는 암컷은 이제 왕사 줄무늬가 있고 사이즈가 커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사슴벌레 암컷은 등에 줄무늬가 없고 맨들맨들하게 보이는 그런 광택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번식입니다. 번식 어떻게 하냐, 바로 왕사슴벌레 수컷과 애사슴벌레 암컷, 그리고 애사슴벌레 수컷과 왕사슴벌레 암컷. 이 말은 즉슨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는 애왕사슴벌레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애왕사슴벌레가 사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브리더 분들이 번식을 직접 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번식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되게 독특하게도 번식이 가능하고 산란도 하고 성충까지 태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왕사슴벌레가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들이 나옵니다. 왕사슴벌레도 아니고 애사슴벌레도 아닌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제 애왕사슴벌레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될 확률도 적고 성충이 될 확률도 적은데 번식을 시도했는데 성공해서 성충이 돼서 애왕사슴벌레가 나왔을 시에는 모두 다 수컷이 나오고 그 수컷조차 번식 능력이 없는 상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2차적인 이제 번식이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신에 좀 오랜 시간 동안 한번 해봐야 될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자, 해가지고 우선 산란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꿀팁인데요. 이거를 루바망이라고 화분집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거를 잘라서 넣어줘도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두 개 정도만 넣어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집혀서 죽을 일도 없고 굉장히 좋아요. 애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급, 왕사슴벌레급은 초소형급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조잡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도전은 하지 마세요. 제가 대표로 한번 하고 그냥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배우는 시간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사슴벌레 수컷, 애사슴벌레 암컷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애사슴벌레 수컷은 지금 바로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왕사슴벌레 암컷, 이렇게 해서 세팅을 두 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추후 결과를 좀 알려드리고, 애왕사슴벌레라는 거는 와,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리 봐도 멋있네요. 자, 해가지고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야, 이거 톱밥 드로그 믹스 한 봉지로 세팅을 두 개를 했네. 애사슴벌레 암컷. 왜 되게 독특하게 생겼다. 애사슴벌레 수컷.